정규직 채용 때 대졸자를 선호하던 유통업계에 고졸자 채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인의 학벌보단 적성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된 덕분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9살, 한눈에도 앳돼 보이는 김선영 양은 어엿한 백화점 정규 사원입니다. 다음 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백화점 정규직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더 일찍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대학에서 못 배우는 그런 사회생활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백화점은 고교 졸업 예정자 9명을 채용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대졸자들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바탕이 됐습니다. 첫째, 이제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젊은 고객들이 매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서 저희 매니저님들도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구 백화점도 2011년 7월 15명의 고졸 인턴 사원을 선발해 현재 5명이 영업관리직 정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고졸자의 정규직 채용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순 업무를 하는 고졸자가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근무를 해본 데서 또다시 정규 직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능력과 인성이 뛰어난 인재를 일찌감치 채용하는 고졸자 채용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가에서 먼저 정착된 뒤 유통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효인수입니다.